최근 취업난이 심각합니다. 산업 기반이 열악한 광주 전남 지역은 더욱 그런데요. 이런 가운데 최근 해외 기업들이 잇따라 광주 전남에서 취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신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에서 처음으로 열린 일본 기업 초청 채용 박람회입니다. 일본의 건설과 유통, 호텔 관련 중견 기업들이 참가했습니다. 최근 일본의 노동 연령층이 급감하면서 해외 인력을 끌어오기 위해서입니다. 주로 IT 분야를 중심으로 해외 인력을 채용했던 예전과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습니다. 일단 취업기회 많이 생겨서 좋고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써준다고 해가지고 저희도 더 수월하게 취업을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여행사다 보니까 좀 이런 호텔이나 뭐 여행 뭐 예약하는 거나 관광지가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금 더 알아야겠다라고 조금 더 말씀해 주셨고. 다른 국가 학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업 준비가 잘 되어 있고 같은 동아시아 문화권이라는 점에서 한국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습니다. 한국어, 영어とか, 물론 일본어で 語学力に 탁했다 갔다 とかですね. あとはやっぱり インバウンドで 일본에 来られる 외국인의 方が 非常に 多いので. 다음 달 1일에도 네덜란드 대사관 주최로 광주 과기원에서 첨단 산업 취업 로드쇼가 열릴 예정입니다.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상황. 광주 전남 취업 준비생들에게 해외 일자리가 또 다른 구직의 기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KBC 신민지입니다.